부모님 뜨거운 걸 드십니까? 아 예, 날씨도 풀리기도 했고 진짜 이제 바람이 엄청 시원합니다. 지긋지긋한 여름이 가을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여름에는 뭔가 더위 때문에 생기는 땀, 개기름, 피지 뭐 이런 것들이랑 싸워야 했다면 가을은 솔직히 뭔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딱 한 가지 이 보습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면 피부 노화가 빨리 올 수도 있고 트러블도 생기고 각질이 일어나서 좀 지저분해 보인다거나 아니면 피부 메이크업이 좀 부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을엔 딱 한 가지 보습 하나를 잘 챙겨줄 수 있는 아이템 다섯 가지를 우선순위대로 한번 뽑아봤고요. 피부 보습부터 다양한 부위의 제품들이 있으니까 놓치고 계신 게 있다면 꼭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템은 수분팩입니다. 사실 마스크팩은 사시사철 좋긴 하지만 가을에 특히 좋은 이유는 이제 계절이 건조해지면서 피부가 갖고 있는 수분이 계속 더 날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또 끈적거리거나 보습이 강한 마스크팩을 쓰자니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가을에는 수분 위주의 마스크팩을 주 2회 정도만 딱 사용을 해주시면 환절기 트러블 뿐만 아니라 건조함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올 가을에 뽑아본 제품 저 이게 씨 쿠팡에서 왔는데 씨 이거 뭐 상관없긴 해. 비플레인의 시카풀 카밍 마스크입니다. 이건 사실 작년에 스킨케어 추천 템에도 있었고 화에서 진짜 N년째 유명한 비플레인의 시카풀 앰플 이 제품의 마스크팩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워낙에 진정으로 좀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호불호 없이 쓰실만한 진정팩이 될 것 같습니다. 보습감 1.8 정도로 가을에 좀 수분 넣어주면서도 산뜻하게 쓰기 좋고 일반 그냥 수분 마스크팩도 물론 많지만 거기에 이제 병풀 추출물 고함량으로 진정 효과까지 같이 들어간 마스크팩이라 그리고 가격도 엄청 저렴해요. 대당 한 1,100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얘가 이렇게 시트도 되게 얇고 부드럽게 나오고 산뜻하고 좀 시원하게 진정을 해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 제품이라서 산뜻하게 수분이랑 진정 잘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헤어케어입니다. 가을이 되면 모발도 건조해지기 때문에 쉽게 좀 뭔가 스타일링을 아침에 해도 좀 푸석푸석해지는 느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뭐 린스나 트리트먼트 같은 거 안 쓰셨던 분들도 가을이 되면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보통 헤어케어 제품들이 바르고 기다려야 되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런 걸 또 매일같이 챙겨주기엔 조금 귀찮다는 생각도 들어서 좀 간단하게 머리 부스스함이랑 보습까지 같이 챙겨줄 수 있는 제품을 가져온 게 이 힐링보드의 노 워시 앰플 트리트먼트 라이트. 쉽게 말하면 헤어 에센스 같은 제품이에요. 머리 이제 수건으로 물기만 닦아준 다음에 이걸 이제 씩씩 뿌리고 드라이 해주는 그런 제품인데 사실 이 힐링보드의 오리지널 버전이 올리브영에서 진짜 유명합니다. 다른 에센스들은 솔직히 그냥 뭔가 보호 그리고 좀 뭔가 윤기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이 힐링보드 제품은 실질적으로 썼을 때 모발에 좀 보습이 부여가 되는 그래서 부스스한 것도 조금 잘 눌러주고 머릿결 보호까지 같이 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이 힐링보드에서 라이트 버전이 새로 나와가지고 기존 버전은 아무래도 썼을 때 영양감이 조금 있어서 머리가 좀 무겁고 단단해진다? 이런 리뷰들이 되게 많았대요. 저희 PD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그래서 요건 제가 라이트 버전 써보니까 가벼워서 기존에 오일 에센스 같은 거 잘 안 쓰셨던 분들 쓰기도 좋은데 그러면서 보습이나 또 머릿결 보호까지 충분히 챙겨주는 느낌이라 저도 오늘 이거 아침에 쓰고 나왔는데 부스스한 느낌 같은 것도 진짜 없고 요 약간 웨트한 이런 것도 되게 유지가 잘 되네요. 얼굴은 아니고요. 바디케어 제품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날이 건조해지면 이제 꿈치, 팔꿈치, 발꿈치, 발목 이런데 이제 각질이 쌓이는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보고 있으면 뭔가 열심히 씻는데도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면은 저 사람 잘 안 씻나 보다라는 인상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분 되게 많이 놓치시지만 저는 바디케어 제품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아직 날이 많이 춥진 않아요. 그래서 막 바디로션 같은 거 바르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 그럴 때 쓰긴 좋은 제품이 이건 저희 피디님 추천템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러쉬의 팅글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이제 바디 컨디셔너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몸에 바르는 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샤워할 때 이제 바디워시 쓰고 나서 가볍게 얘를 몸에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 씻어내면 되는 거고요. 이런 굉장히 오묘한 색깔의 보습 성분이랑 같이 페퍼민트 오일이 또 들어있어서 바디로션 바른 것처럼 답답하지 않고 바르면 엄청 시원하면서 헹구고 나면 피부에 딱 적당한 보습맛 같은 게 남아요. 물이 묻은 상태에서 바르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쓰셔도 충분히 온몸에 바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거를 시원한 물로 헹군다 조금 그러면 약간 쿨링감이 아주 시원하게 그리고 좀 따뜻한 물로 헹구면은 이 제품 특유의 화한 느낌이 조금 더 확 살아납니다. 조금 더 마사지하는 느낌으로 쓸 수 있다고 이 러쉬 직원분의 꿀팁을 저희 PD님이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저기 계신데 감사합니다. 이 제품이 아무래도 가격이 4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니베아 인샤워 바디로션도 저희가 옛날에 한번 추천드렸었거든요. 그 제품 이거 대체품으로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제품보다 이게 살짝 더 이제 시원한 느낌? 헹구고 났을 때 오일리한 느낌이 조금 덜해서 가을에 조금 더 쓰기에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저렴이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니베아 인샤워 바디로션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인샤워 바디 보습제 이런 거 쓰실 때는 헹궜을 때 아무래도 이제 몸에 잔여감 이런 게 좀 남는다. 바디로션 살짝 바른 것처럼 그거는 당연히 감안을 하시고 물기를 닦을 때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닦으면 이게 묻어있는 게 다 지워져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수건이 하나도 없구나. 뭔가 얘를 이제 수건이라고 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닦아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보습 크림입니다. 일단 우리가 가을로 넘어가면 보습감을 조금 올려주셔야 되는 분들은 당연히 올려주셔야 돼요. 그건 기본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수지에도 넣지 않았어. 그 정도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서로. 모르면 보고 오셔도 좋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 보습감 교체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건조함을 켜여지는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가을만 되면 건조함을 좀 쉽게 느끼시는 분들은 밤에 쓰는 보습크림은 조금 더 보습감이 있는 걸 써주셔도 좋겠다 싶어서 구달의 살구 콜라겐 탄력크림 이 제품을 가져왔어요. 이 제품의 보습감은 한 2.2 정도로 저희가 2번 크림으로 추천했던 인테카 슈팅크림보다 조금 무거운 정도인데 여러 가지 이런 유사한 크림들을 테스트해봤을 때 처음에는 약간의 유분감이 느껴지지만 발랐을 때 크게 답답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은 것 대비 보습력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 제품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뭐 살구 콜라겐 같은 게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제 조금 20대 중후반 넘어가시는 분들은 탄력까지 또 같이 챙기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름기 하나도 없이 너무 뽀송뽀송한 그 상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늙고 있다는 증거거든? 난 그런 느낌을 좀 느끼는데 하시는 분들은 밤에만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습을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서 이 제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탄력 케어 중요하죠? 요걸 맨 뒤로 넣은 이유는 20대 한 초반까지는 사실 크게 신경 쓸 게 아니라서 좀 뒤로 넘겼고요. 그냥 우리 한 25세를 넘어가고 계시다면 미리미리 챙겨주면 정말 좋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여름에 조금 우리의 노화를 늦춰주던 피지가 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냥 보습 이런 것뿐만 아니라 탄력에 조금 도움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제품을 같이 넣어주면 좋거든요. 사실 닥터 오라클의 레티노 타이트닝 앰플 오라클 피부과라고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피부과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디렉터 파이님 또 성분적으로 추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분적으로는 조금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저는 그런 것보다 얘가 이제 보습감 측면에서 기존에 많이 얘기했던 이제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흔적 앰플 그거는 완전 좀 가벼운 느낌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보습력이 있더라고요. 보습감 2.1 정도 맞춰주는 가을에 이제 노화 방지 필요하신 분들이 쓰시기 딱 좋은 그런 느낌이라 이 제품 올해는 추천드리고 싶었고 그렇다고 너무 또 안티에이징 어머니들 쓰시는 그런 탄력 제품보다는 조금 가벼워요. 그리고 여기 들어 이제 탄력 관련 성분이 레티놀이라는 성분인데 차세대 레티놀을 쓰셨대요. 그래서 기존 레티놀 성분들보다는 조금 자극이 덜하게 배합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두고 봐야 되는 거겠지만 저는 썼을 때 확실히 뭔가 자극되는 느낌 없고 사용감 너무 좋고 가격대도 얘가 이렇게 주름 개선 화장품 치고 비싸지 않거든. 근데 얘 사용할 때 좀 주의사항이 너무 자주 쓰지 말고 주 3회 정도 이제 저녁에만 써주시고 그리고 아무리 얘가 저자극이라고 하지만 피부가 너무 붉어지거나 좀 따가운 느낌이 좀 심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레티놀이 피부에 각질을 조금 더 빨리 탈락시켜주고 뭐 재생시켜주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레티놀 제품 쓰실 때는 뭐 각질 패드나 필링젤 이렇게 각질 케어를 좀 추가로 해주는 제품들은 사용을 좀 최소화하시는 게 좋다. 늙기시는 분들은 챙겨보자. 가을이네 시원하네 개좋네 이러고 있다가 남들 1년 늙을 때 나는 한 1.5에서 1.8년 정도 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는 꼭 보습 이 다섯 가지 포인트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 월간 관리템이라는 시리즈가 부활을 했습니다. 이제 달달이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화장품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여러분 앙해 가세요. 너무 시원하다. 땀이 안 나 찍어도.